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초기 화면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 곳은 안이면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에 있는 농월정 입구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경 감상.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 북풍 진풍진땅의 노래 무의 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무의입니다. 기왈 무의라 여자동포리오 왕우흥사으시던 수아과모하야 여자동구호리라. 네, 무이 옷이 없습니다. 옷을 없네요. 네, 어찌 기자입니다. 이 장은 무이는 3장 이고 장마다 5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의장은 부입니다. 부는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지요. 포는 솜을 둔 핫바지 핫옷 포자입니다. 핫바지 솜을 둔 두툼한 옷을 핫바지 핫옷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장과자, 장과자는 장은 가는 길이가 6척 6자 6치이고 모든 장모자인데 이는 길이가 2장 2발입니다. 그 왕우흥사는 천작의 명에 따라서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옷이 없어 그대와 속옷을 같이 입을까? 아, 속옷이 아니고 솜옷을 같이 입을까? 왕명으로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 창을 손질해서 창을 손질해서 그대와 같이 짝이 되리라. 짝이 되어 전장에 나갈 것이네요. 네, 진나라 풍속이 뭐 강하고 혼자 사나워서 전투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서로 말하기를 어찌 그대 옷이 없어서 그대와 솜옷을 같이 입겠는가? 왕명으로 군대를 일으키거든 우리 창을 잘 손봐갖고 그대와 함께 한 짝이 되겠다. 죽고 살고 하겠다. 라고 했으니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음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기왈 무이라 여자동태길이오 왕자 흥사으시던 수아모그가야 여자 해자고리라. 네, 부입니다. 이 장도 택은 윤택하다 모택자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속옷입니다. 속옷 택자입니다. 네, 어찌 옷이 없어서 그대와 속옷을 함께 입을까? 왕명으로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 장창을 긴 창을 손질해서 그대와 함께 행동하리라. 기왈무이라 여자동상이리오 왕우흥사으시던 수아병가봐야 여자해행하리라. 네, 역시 부인데요. 행은 길 가다, 길 다닐 행자인데 여기서는 함께 나아가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흥사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앞에 쭉 스승 흥사 나왔는데 스승사자인데 여기서는 군사사자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일으킨다 하는 뜻이 되겠네요.
어찌 옷이 없어서 그대와 바지를 함께 입을까? 치마 상자는 바지 상자죠. 아래 또리는 옷을 치마라고 부릅니다. 왕께서 왕명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진다면 우리는 갑옷과 병기, 무기를 잘 손질해서 그대와 함께 나아가리라. 네, 이 옛나라의 풍속은 대체로 기계를 숭상하고 또 용력, 용기와 힘을 앞세워 삶을 잊고 삶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함께 죽자, 함께 가자 이런 뜻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처음 그 처음으로 처음을 기본으로 하여 논한다면 기, 산 이름 기상과 그리고 풍의 풍땅의 지역을 문왕이 사용하여 이남, 주남, 소남 교화를 일으킨 것이 그처럼 충성하고 또 충성이 두터웠는데 진나라가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그 풍속이 바뀌어서 이러한 것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용맹스럽게 팔주를 갖다 차지하고 또 같은 반열에게 조회를 받으려는 기상이 있었는데 이는 아마 진나라의 후덕하고 선한 정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